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추미애와 홍준표, 홍준표와 추미애 두 사람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다선 중진 의원 출신이고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하다. 각각 자기가 속한 당에서 당대표도 역임한 그런 다선 의원 출신이다.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로 활동 중이다 하는 점이 1차적인 공통점일 거고요. 그 이제까지 출신 배경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이런 걸 보면 일단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법조인 출신이고요. 그다음 무척 개성이 강한 정치인이다. 뭐 속된 말로 성깔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서 둘다 독불 장군 스타일이다. 추미애, 홍준표 둘다 독불 장군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나름대로 그 열혈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정치 집단 내에서 열혈 지지자들을 나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두분다 경상도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도 있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좀 얘기하고자 하는 추미애와 홍준표와 추미애의 판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정치적으로 뭐랄까 두 사람의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판박이로 닮았을까 하는 정말 빼박으로 닮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진영 내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데 반대 진영으로부터는 상당히 환영받고 있다. 이 점에 바로 홍준표와 추미애의 판박이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치 뉴스를 읽다 보면 이게 확실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연일 윤석열 총장 저격에 나서고 있는 그 민주당의 정청래가요,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전 총장을 가리켜서 대선 출마를 하더라도 완주까지는 힘들 것이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 때문에 주저앉고 말 것이다. 그랬는데요. 어제 그 정청래 자신의 페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서요. 곳곳에 매설된 지뢰밭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폭발음이 들릴 것이다. X파일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홍준표 의원의 입이다. X파일보다 윤석열에게 더 타격을 줄수 있는 게 홍준표의 입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말로 홍준표의 입의 가치를 최대로 평가해주는 현역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이제 굴톡에 올렸지만, X파일 장성철 소동이 허무 개그 수준으로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X파일 이게 약발이 없구나. 이거는 다 이제 거의 입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도 X파일 건 가지고 윤 총장을 공격하게 뭐 하니까, 마침 어제 이제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의 입이 이 아주 매서운 입이 오히려 윤석열에게 더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홍준표 의원이 어제 복당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나라를 통치하는데 검찰 사무는 1%도 안 된다. 나머지 99%는 검찰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검증 과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다 걸러질 것이고 윤석열이 내년 3월까지 완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검증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면서요. 또 이게 어제 복당하면서도 윤석열을 저격했어요. 검찰총장은 법의 상징인데 그런 분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여 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문제다. 그 자체가 문제다 하면서요. 정청래가 이렇게 썼어요, 어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 참, 홍준표로부터 축하받는, 아니, 정청래로부터 축하받는 홍준표.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 윤석열 총장은 X파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점점 더 곤란해지겠구나. 그러니까 홍준표가 복당했기 때문에 점점 더 곤란해지겠구나 하면서 홍준표의 복당으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면서 홍준표의 활약을 기대한다. 이게 강성 친문 정청래의 육성입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홍준표에 대한 기대감을 그냥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데 말이죠. 또 이제 그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지금 뛰고 있는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은 어제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총장 입당과 무관하게 홍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대승적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본 의원도 지도부 결론에 큰 이견을 달 생각은 없다. 그동안 당내에서 홍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홍 의원이 복당하면 윤 전 총장을 비롯한 야권의 통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역시 우려대로 홍 의원은 복당과 동시에 윤 총장에 대한 쓴소리를 참지 않았다. 정치판에 등판도 하기 전에 20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홍 의원의 공격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 공작성 차원에서 작성된 흑색 선전을 사실로 간주하며 윤 총장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요. 홍 의원은 입당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이 환영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다수는 여전히 윤 총장의 입당은 국민의힘에 큰 플러스가 되지만 홍 의원의 복당은 당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홍 의원이 범야권 대통합을 위해 선당 후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홍준표 입당을 환영한다고 했는데 하태경은 홍준표 입당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부터는 참 뭐라 그럴까요? 박수를 받지 못하고 반대편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이게 지금 홍준표다 이런 거죠. 이 하태경 의원은요. 그렇다면 추미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추미애는 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선대본부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정청래는 추미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민주당 의원 중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부터 가장 강하게 어찌 보면 결사옹이하는 추미애 수호대를 자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추미애는 결사옹호하면서 홍준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복당을 찬성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태경은요, 추미애가 그렇게 대선 후보로 나오고 그런 거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추나땡이니까 고맙다. 추나땡이니까 고맙다. 오히려 홍준표의 복당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홍준표와 추미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편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우려를 받고 있지만 상대편으로부터는 환영을 받고 있다. 정청래는 홍준표의 입당을 환영했고 하태경은 추미애의 대선 출마를 환영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봐야 돼요.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손자병법에 있는 것이고요. 지피지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역지사지라는 것을 해봐야 됩니다. 역지사지는 뭐냐면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그게 상대편이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뭐고 제일 피하려고 하는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뭔지 그걸 딱 보면 아는데,
제가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가 있는 박수현 수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주 토요일 TV조선에서 방송 같이, 저는 이제 야권 패널이고 거긴 여권 패널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박수현 전 의원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TV조선 토요일 그 2시 뉴스 현장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신지호 박사가 자신에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1일 전이었습니다. 그 선거운동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제일 좋고 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좋느냐, 이런 질문을 신지호 박사가 대기실에서 하더라. 근데 그때는 씩 웃기만 하고 답을 안 했는데 지금 생방송 중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박수현 수석이 한 얘기가, 자기가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좋고 또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좋다. 그러니까 홍나땡이 되는 거죠. 홍나땡. 예. 홍나땡이 되고 또 이쪽에서는 추나땡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이건 식은 죽 먹기다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판단이다. 아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홍준표와 추미애 아주 판박이다. 이런 거예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의 원로죠. 오늘 아침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추미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미애가 그저 꽝 잡는 매다. 윤석열이 꽝이고 자기가 매다. 자기가 나오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자신의 지지율은 올라간다 하면서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유인태 전 의원이 추미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윤 갈등에서 완패하다시피 해서 쫓겨난 사람이다. 성찰하고 자숙하며 지내야지. 저렇게 대권 도전 선언하는 것이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상식밖에 인간이다. 그러면서요. 그 꽝 잡는 매라고 한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 빛을 더 쏘아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아주 혹평을 하고 비아냥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유인태 전 의원.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요, 정청래처럼 추미애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추미애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속된 말로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거꾸로 홍준표 복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에서, 제가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 소개해 드렸지만요, 상당히 찝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김현정 씨가 유인태 전 총장한테 물었어요.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이 뭐 여론조사하면 그 여당 내에서 3위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는 유인태 전 의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고요. 또 국민의힘 내에는 하태경 의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그런데 홍준표, 홍나땡을 외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청래. 고요. 또 추나땡, 추미애가 나와줘서 땡큐다 하는 게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뭐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이쪽 야권의 그런 거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와 홍준표, 자기 진영으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적 진영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판박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